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오늘로 꼭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보들 만나보죠. 어제까지는 안동 예천 선거구 가봤고요. 오늘부터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황재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선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선거라는 것이 캠프와 후보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될 텐데요. 네. 저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캠프와 협력해서 캠프가 짜놓은 대로 그 당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예.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영주 출신으로서 예.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서울에서 민변 활동을 하다가 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지역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6년 가량 되는데 6년 동안 일을 해오면 6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한계점을 인식을 해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정치를 하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 한계들을 그리고 문제점들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선거운동 하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선거운동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영주에서 출정식을 갖고 그다음에 봉화를 거쳐서 영양 울진까지 지금 울진 유세 중입니다. 아, 지금 울진에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은데요, 후보님. 아, 예, 그렇죠. 이 목소리가 오늘 예. 한 8번 정도 마이크를 잡았더니 목소리가 좀 쉰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거리 곳곳에서 예. 이제 유세도 하시고 마이크도 잡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예.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커서요. 뭐 직접 예, 이렇게 만나보시잖아요. 유권자들 예, 만나보시면 예. 참 다들 힘들어하실 텐데 예. 이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거 저희들 눈으로 독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를 운영하는 동안에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참으로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그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 돈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급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상황, 정상적인 상황 보다야 못하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긴급 재난지원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전 국민의 70% 지원하겠다는 건데 예, 예.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이걸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지급할 것이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할 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선별해서 좀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재선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거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비용이나 시간 지금 당장 급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가능하면은 선별적 지급보다는 일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 국민 다 지급하고 그 부자들한테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 충분히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부자들 그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시잖아요. 이미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사후에 또 세금으로 또 더 거둬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원금 자체를 예. 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예, 예.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통해서 예, 거둬들일 수도 있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재선 후보님 선거구가요. 기존에 예. 영주 문경 예천이었는데 이번 예, 선거부터 예. 영주 예. 영양 봉화 울진으로 바뀌는 예. 바람에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셨겠어요. 처음에는.
예, 후보자들 모두가 아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바뀌니까 예. 어떻습니까? 좀 불만이나 힘든 점이 더 큽니까? 아니면 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편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불편하죠. 문경 예천에서 활동해 왔던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두 번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예천 지역구로 있을 때 공천을 한번 받았다가 예. 지역구가 바뀌면서 또 동화 울진 영양 영덕 선거구의 단독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던 송성일 후보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다시 경선에서 제가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두 번 공천을 받은 셈인데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특히 영주라는 곳의 면적과 동화 울진 영양의 면적을 생각하면은 지금 뭐 산세들과 같이 그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워낙 산악 지역이어서 굉장히 그렇죠. 힘든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지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문경 상주 지역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게 선거구가 이번에 개편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지역구 개편을 바랐습니다. 예. 시민들이 바랐는데 후보의 그렇죠. 불편함 때문에 그것이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번 불편하지만은 바람직한 선거구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영주 영양 봉화울진 선거구가 가장 넓은 편 아닙니까? 지금 선거구 전국의 제가, 선거구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두 번째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군의의성 청송 영덕도 넓기도 하고 거기도 좀 넓고 예. 예. 정확히 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 세태가 적나라하게 선거구를 결정하는데 반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송성일 전 후보, 예. 전 봉화농민회장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예. 두 분이 이제 선거구가 바뀌면서 이렇게 경선을 거치셨는데 예. 지금은 깨끗이 그 송성일 전 회장이 승복을 했고요 경선에. 뭐, 그렇죠. 예, 뭐 당연히 그러실 분이시고 승복을 또 했고 우리가, 예. 예, 또 지금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으셨다고요. 예,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예. 예. 그 같이 다니시겠네요, 운동을, 선거운동? 예, 오늘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지금 장모상을 당하셔서, 아이고, 서울에서 또, 예. 지금 오늘이 또 바른 날이었습니다. 아, 지금 서울에 계실 겁니다. 예, 예. 내려오시는 대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송성일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농민들을 대변하는 얼굴도 꽤 알려지시고, 경쟁력도 예. 꽤 있으신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예, 경선에서 예 그분을 또 경선에서 이기신 예, 또 황재선 예. 후보님 최종 후보로 예. 낙점이 되셨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21대 국회의원 꼭 황재선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요. 네. 저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네. 우리 지역이 지금 수십 년째 일당이 독점해 오던 곳 아니었습니까? 예. 예.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지역 세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원인 하나가 일당 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당선이 되어서 다양성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제도로 보장된 것이 복수 정당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지역에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여당 정치인 아닙니까? 예. 여당이야말로 정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이 여당인데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은 일하는 것이 너무 절실합니다. 예. 일을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여당의 역할이 훨씬 절실한 것입니다. 예. 지금 또 평범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불행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선 후보가 예 당선돼야 하는 이유, 일당 독점 체제를 깨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당의 여당의 힘이 절실한 지금 지역 사정까지 말씀해 주셨고. 아, 조금 간략하게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먼저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결국은 사람이 해결해낼 텐데요. 예. 우리 지역에 인적 자원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어찌 보면 일당 독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지역 출신의 출향 인사들까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인적 풀을 갖다가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자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참여를 하시든지 그 지역 내의 인재들과 출향 인사들까지 포함한 인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거양득의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재선 후보님께서는 그 송 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이었죠. 농민소득제. 지금 봉화하고 청송이 시행 중인가요? 이 농민소득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농민수당. 아, 수당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어쨌든 이. 수당은 좀 차이가. 아, 차이가 좀 있군요. 이 농민소득제를 위해서 최저 농민 기본소득보장 법률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죠?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1호 공약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영역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지금 제가 영주 문경 예천, 물론 이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서 이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은 영주를 제외한 봉화나 영양 그리고 울진의 일부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농업을 소득 산업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의 사회성이나 그다음 공동체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제 송성일 위원장도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성일 위원장께서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공약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하신 분이에요. 예, 그의 생각을 차용을 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해서 공약으로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박형수 후보 또 무소속의 장윤석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황재선 후보 이렇게 좀 3파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선거 판세 뭐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형규 후보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이 나오셨죠. 경쟁을 하는 분이 저희가 뭐 대등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도전자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영수 후보 그리고 삼선 의원이신 전 삼선 의원이신 그 장윤석 후보님 이 두 분을 경쟁으로 여기 경쟁 상대로 여기고서 지금 저희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도 그 열린다는 생각인데요. 당선 가능성은 아마 보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마 매우 약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몇일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역량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만이 우리 지역을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까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